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 또 알집을 빼려고 해요. 지금 겨울철이라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겨울철이라 습도 때문에 습도 맞추기 조금 까다로운 사육장들이 있네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좀 까다롭고 겨울철에는 어떤 걸 쓰는 게 더 나은지. 여름철에는 상관없어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전체적으로 습도가 맞기 때문에 바닥재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밖에 습도가 안에, 사육장 안에 습도에 영향까지 미쳐요. 바닥재를 적시더라도 금방 말라버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사육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하긴 사육장이 있어요. 이렇게 하긴 사육장 옆면이 다 뚫려 있고 윗면이 뚫려 있고요. 이 옆면이 뚫려 있는 게 겨울철에 알집 물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문제 없었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서 이 옆에가 환기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아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가 알아서 잘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일반 체입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체입통 위에만 조금 막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보시면 네, 위에는 비닐지로 막아서 네, 습도가 안에서 정체가 돼서 밖에 습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체입통으로, 이 체입통으로 세팅을 해서 알집을 잡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만요. 네, 여름철에는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짠. 지금 보시면 날짜 1월 1일 날 알집, 네, 19일 날 메이팅, 12월 12일 날 막았는데 알집은 네, 1월 1일 날 알집을 물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살짝 거꾸로 해서 뚜껑을 거꾸로 해서 네, 덮어놓고 환기될 수 있는 공간 조금 만들어 놓고요. 지금 여름철에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펀지 당연히 적셔서 습도는 또 흙 물그릇, 네, 저거는 흙은 타란툴라가 직접 넣는 거예요. 직접 넣는 거고, 네, 여기도 물 적시고 여기도 물 적셔서 이 안에 습도가 유지할 수,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타란툴라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막았어요. 흙을 끌어다가 이렇게 다 막았어요. 지금 날짜는 조금 되긴 했는데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보이나요? 좀 더 자세히 가까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세팅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세하게 보면 지금 알집은 잘 물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 틈 사이로 얘가 알집을 갖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기가 덮어져 있을 때 이 틈 사이로, 틈 사이로 습도를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네,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은 제대로 잘 물고 있어요. 알 상태도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나요? 알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컨트롤로 알집 주위에 잔뜩 뭉쳐있죠? 좀 징병종 애들이 이렇게 알집을 만들 때 조금 보호하는 것 같아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 큰일 났네.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알은 뽀슬뽀슬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어봅시다. 조금만 뜯어봅시다. 아, 다행이네요. 지금 날짜는 됐는데 보이시나요? 아, 림프네요. 다행히 림프애들이 많이 있네요. 물론 무정만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보시면 림프 상태 자세히 쭝! 애들 림프 상태 괜찮고, 안에 조금 알들, 무정란들 썬 것들이나 말라있는 애들 조금 빼주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조금 빼주고 다시, 아시죠? 봉합으로 다시 관리를 할 거예요. 얘네들 알 상태 안 좋은 애들만 쏙 빼고 다시 수술, 그리고 다시 관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알집을 찢었을 때 애들 상태가 안에서 썩은 애도 있고 림프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럴 때 얘네들을 깨끗하게 상태 좋은 애들만 꺼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애들을 싹 빼고 오늘 수술할 거고요. 수술 아시죠? 랩타리 조금 안에가 떡이 적긴 했네요. 알집은 살릴 거예요. 그대로 알집을 살리고. 누가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무정란, 무정란이란
무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네, 여러분들이 무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외관상으로 구별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외관상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초보자들,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게 필요 없어요. 뭐 알 안에 기포같이 보이는 하얀 게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관을 너무 빨리 빼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굳이 빨리 뺄 필요가 있을까요? 빨리 빼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패해보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날짜에 맞춰서 빼는 게 좋아요. 날짜에 맞춰서 최대한 날짜 31일 정도, 29일 30일 정도 맞추고 그리고 나서 빼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굳이 3주 만에 2주 만에 빼가지고 왜 그러냐면 알을 자꾸 먹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빼내면 애들도 약하게 태어나고 자연부화된 것보다 더 약하고 태어나고 상태도 안 좋고 확률 도 떨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네, 알이 썩은 애들, 썩었죠? 썩었어. 썩은 애들을 빼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경우는 네, 이게 애들한테 그 이빨에 물려서 그래요, 물려서 이런 거 알들 죽은 애들, 무정란 애들 이런 애들. 무정란 아까 전에 이어갈게요. 무정란 애들은 우선 기간이 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그 상태로 알 상태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다 무정란이에요. 오 마이 갓. 영상 보셨나요?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림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림프가 되지 않고 있는 알들은요 무정란이에요. 간단하죠? 그냥 몇날 며칠 두고 봐도 걔네들은 절대 부화가 안 돼요. 네, 나중에 마르면 투명하게 변하네. 이렇게 물고 있는 것들 보시면 영양분 하여튼 그런 것들 물어요. 물어서 지금 보시면 림프 중에서도 엉덩이가 엄청 커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알을 잡아먹고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붙어있는 애들 어거지로 뛰지 마세요. 어거지로 뛰어봤자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은 림프 상태에 약하기 때문에요. 다리나 몸이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빼지 마시고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것들만 빼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티 나나요? 이렇게 일반 알, 말라버린 알.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부정란이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알이 부화가 되지 않은 애들은요 놔둬봤자 네, 썩기만 해요. 그리고 이 테두리에 이 다리 모양 같이 그런 무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무늬가 없는 애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로도 무정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죠? 왜 얘네들이 안에서 썩고 이렇게 죽었고 마르고 터지고 그랬는데 왜 얘 안에는 왜 곰팡이 핀 게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항균작용도 해요. 곰팡이가 들어와서 마르니까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항상 수술을 제가 네, 여기다 담아서 수술을 다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안전하거든요. 여러 머리가 알을 네, 붙어가지고 이빨 꽂았네요. 안 떨어져요. 이것도 놔두고 좀 날려주고 얘를 다시 알집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집에 다시 담았고요. 알집에 이렇게 담았고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테이프로 봉합수술을 할 겁니다. 봉합수술은 얘네들 끝과 끝 늘 완전히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밀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초파리나 네, 공기가 통하게 덜 막으면 큰일 나요. 안에 곰팡이도 당연히 물론 피겠고 초파리가 들어가면 안에 죽은 애들 아까 보신 거에 거기에 이제 초파리 애벌레가 알을 낳아서 난리가 나요. 유충들이 알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입구 환기가 구멍이 열려있는 부분이 없게 테이프로 잘 막아줘요. 얘는 사이즈가 좀 커서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그러면 통을 준비해서 지금처럼 파전살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줘도 돼요. 뿌려줘서 약간 안에 혹시라도 있어 세균 같은 거 잡아줘도 돼요. 물론 휴지로 한번 닦아줘야겠죠.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물기 습도는 얘 하나로만 할 거예요. 습도는 제 하나만으로 할 거고 얘가 알집에 물이 안 묻게 살균해주고 코르크보드도 물기 한번 닦아주고요. 물기가 아니라 네, 파전살 닦아주고 그리고 적신 뉴스펀지 넣어주고 얘네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얘네들 하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한 번씩 돌려서 네, 위치를 잡아주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링이 되면 그때 또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드디어 꺼냈습니다. 알집을 개봉했는데 역시 애들이 잘 됐어요. 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매일 한 번 두 번씩 엎어주면 애들이 안에서 림프에서 수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육장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이 사육장 만드는 건 아시죠? 수파관리 사육통. 그러면 판포 에카도르 축축축축 수파.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맵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